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당회장님 영상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예배소교회 첫 번째 제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일곱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곧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교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본문,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본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 즉 계시록 1장의 내용을 의미하지요. 그 중에서도 요한은 지금 특별히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본 것이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요. 그때 보고 들으며 가르침 받은 모든 것이 다 내 본 것에 해당하며 요한은 그때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더 온전히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있는 일이란 지금부터 주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제 있는 일이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의미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해당하는 이제 있는 일이 결국은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반드시 될 일들, 즉 주님의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천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최후에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장차 될 일들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며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교회를 치리하는 종을 의미하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 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 앞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와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십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종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을 참된 주님의 교회요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종은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므로 이런 교회와 종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곧 주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되지요. 더욱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종은 그 입술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로서 그것이 바로 공의의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시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선포케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가르침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는 참된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라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며 정확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또한 모든 교회들이 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만이 더더욱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정작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여러분 개개인의 심판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재단에 속해 있었는지도 심판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성도들이 어떤 재단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주의 종을 머리로 섬겼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의 종이 다른 교회나 다른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도 그대로 판단, 정죄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마지막 심판날에 그 행함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악의가 있어 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죠. 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신다 라고 수없이 이런 저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듣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본인의 들은 것도 아닌데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도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은 참 원수로라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 가르쳤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을 마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악담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그처럼 판단 정죄하지도 않았겠지만 설령 진리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 때 그렇게 행한 것이었다 해도 이후로 얼마든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점차 진리를 알게 되면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때라도 예전의 잘못을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마지막 심판날에 백보좌 앞에 서게 되었다면 그때는 단지 예전에 제가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성경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뭔가?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 가르쳤고 그런 죄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심판을 안 받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을 안 받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분에게 자꾸 죄를 많이 짓기에 그런 말을 해주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많이 쌓아가는 사람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 가볍게 넘길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재단과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주의 종을 머리로 삼아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지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쌓고 해도 그거 하나 깨우쳐주지 않고 버리게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나간다고 한다면 심판날에 어찌할 겁니까? 낱낱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텐데요.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영혼이 잘되며 더 좋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소경된 인도자의 이끌림을 따라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한 대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마지막 날의 심판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체 점수 또는 단체 경기라는 것도 있듯이 신앙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단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누가 그 재단의 머리였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의 심판에 있어서도 잣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심판도 있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속해 있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와 재단이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에 따라 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이고요. 또한 교회와 재단의 머리된 주의 종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머리된 목자로서의 심판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진 교회와 양떼를 과연 어떻게 치리했는가에 따라 엄정한 심판이 있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머리로서 당연히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양떼를 치리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에게 임할 심판을 견디기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짓되게 행했다면 정확한 공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적당히 대충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잘 상고해 보세요.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아져요. 내가 말 한마디에서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점 심해다 보면 이제 사단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이 예사로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됩니다. 보장되는 증거가 따라야 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말씀 주었다는 보장된 증거가 따라줘야 한다 이 말. 증거 없이 막 하나님이 주셨다고 계시 주셨다 뭐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는 증거가 따라야죠. 믿을 만한 증거가 따라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선생이 되려면 바른 선생이 돼야 할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푸른 걸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데 부족됨이 없는 선생이 돼야 되고 최종이 돼야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육을 벗지 못하고 아직도 육을 좋아하고 육을 쫓아 살고 그러면 성도 앞에는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라 가르친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는데 하물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까지 함께 사막길로 이끌었다면 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머리된 주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결국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갔다면 그에게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지요.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는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안에는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여 과연 어떤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반대로 어떤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는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들으면 지금 자신의 교회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지요. 또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신앙생활의 길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양떼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바른 꼴을 먹고 하고 있는가? 다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처럼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아무리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밝히 제시해 주셨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증거되는 말씀들을 잘 듣고 정녕 마음에 양식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 중에 혹여라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라며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시로 돌이켜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확실히 반석 위에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도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와 주의 종들로 온전히 변화되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님들이 잘못 가르쳤을 때 양떼가 실족당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실족당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반드시 심판 날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 있지 않겠습니까? 삶과 두려움으로 우리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고 일꾼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영원히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믿음과 생명이 있어 충만함으로 천국과 더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 좋은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종이 돼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푸른 처자로 양떼들을 푸른 걸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에는 부족됨이 없는 종들이 돼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재단에 우리 성도들이 오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의 재단 안 만났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고 나의 재단 안 만났으면 우리 가정은 파괴됐다고 나의 재단 안 만났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날 생명의 재단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돼가지고 치료받고 또 전도되고 또 변화되니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걸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영 및 관절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이런 권세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천국 세우삼을 소망 삼고 열심히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본문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일곱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자를 의미하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했지요.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바로 정확한 공의의 잣대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과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공의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장하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교회란 처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들을 총칭하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늘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를 담당하는 머리된 주의 종들 역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하지요.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에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하시지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주의 종들을 헐뜯거나 시시비비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주님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는데 일곱 금촛대란 바로 일곱 교회이고 촛대 안에 있는 촛은 성도를 의미하지요. 초에 불이 켜짐으로 어두움을 비추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찾으시기 위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운행하시며 모든 교회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 각각에 해당하는 모델을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모델은 어느 교회일까요? 지금부터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과연 어떤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지 진리로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여 어느 교회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혹여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칭찬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참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참 아이고 참 다스리질 못하니 너무 안타깝죠. 너무 불순종하고 아무리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을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에 가서 교회 부흥을 막고 이제 가난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담이 없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하는데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쫓아 교회 안에서 또 문제 일으키고 이러니 참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는 하나님과 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 땅 들어가는데 사단 회방 받지 않아야지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셨지요. 첫째로 진리대로 행하고자 수고하고 인내했다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진리에 입에 댄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 힘썼지요. 자, 여러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을 쭉 보시면 하라, 뭐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또 하지 말라, 성경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좀 많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에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그리고 지키라면 지키면 되고 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얼마나 쉬워요. 지키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운전에 갈 때 마음이 선하면 법규를 잘 지킬 거 아닙니까? 배운 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지키면 뭐 경찰 눈치 안 봐도 되고 어디 뭐 감시 카메라 어디 있나 살피지 않아도 되고 또 안전운행 할 수 있고 사고를 한 번 늘 당합니까? 일생에 한 번 당해도 문제인 거죠. 한두 번 당해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법규를 지켜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지키니까 실수와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 지키면 된다 이 말. 나라의 법도 지키라 했으니까 지키면 된다 이 말. 크든 적든 지키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해도 또 세월이 지나고 보면 또 지키지 않은 것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그걸 인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버리라. 버리라는 거. 아, 버리면 되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버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죄는 피 흘리까 싸워 버리라. 히브리서인들은 피 흘리까 싸워 버리라는 거예요.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는 거 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사랑받고 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버렸을 때 하지 말라 하지 않을 때 지키라는 거 지킬 때 하라는 거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수고와 인내가 따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하여 죄를 싸워버리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 이제 주의종들은 심히 참 제가 항상 마음에 걱정하는 주의종들 또 장로님들이도 일꾼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당회장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또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 이 진리 말씀 있고, 누가 무슨 말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죠. 또 당회장님이 이름 파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 꼭 당회장님 이름을 팔아서 뭘 하거든요. 돈은 걷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당회장님 사랑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당회장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한다고 이런 말 했다고 이런 말하는 분들 믿지 마세요. 전에도 그랬고 98, 99년도에도 그랬고 제가 제일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 제 주위에는 알죠 일꾼들이 다 그들 때문에 근심하고 근데 그들은 당회장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는 것처럼 하고 그래야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제가 단에서 그때도 늘 말씀해 드렸죠. 일체 믿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일체 믿지 말라고. 또 당회장님은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하고 하는 분들 말 믿지 말라고. 그가 아무리 교회 머리라 해도 믿지 말란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믿고 그런데도 미혹당하고 지금도 동일해요 그런 말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또 자기 유익, 또 영으로 열심히 들어오다가도 순간에 미혹당해서 또 세상으로 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걸 늘 본단 말이에요. 아직 육이 있는 동안에는 어느 순간에 그 육이 미혹받아서 다시 육으로 빠져 돌아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지요. 이처럼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벗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당연히 수고가 따르게 되고 이렇게 수고하다 보면 인내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죄를 버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며 인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신 대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다여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죄를 버리고 충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라도 도리어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부흥시켰다 자 그러한 것도 오직 하나님이 다 역사해서 부흥케 우리 주님이 역사로 또 우리 전체의 열심과 충성과 전도와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부흥도 된 것이지 내가 와서 부흥했다 그런 말하면 또 말한다고요. 아 예전에도 이만큼 성도 뭐 없었나 있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원상복귀됐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럴 때 진정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이처럼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진리를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했으므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즉 어떤 분들은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니까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지닌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가 죄를 짓고 탈선하게 되면 그것을 무조건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요. 이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며 어찌하든 참고 인내하여 상대가 진리로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이 말이 번연히 상대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권면해보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또 들을 만한 사람 통해서 또 권면해보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알리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더 높은 분 찾아서 두세 사람으로 또 해서 권면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알리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원로에도 있으니 원로에로 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잡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쳐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두고 보고 그대로 나가면 썩어 굶지요. 그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어찌하든 용서하고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며 교회의 말까지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십니다. 이는 사랑이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며 계속 두었다가는 자칫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물들어가므로 교회 전체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학생들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 하나가 회개하러 왔는데 단에도 여러 번 서서 뭐 찬양 여러 번 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학생부에게 초등학교도 할 때는 꼭 그 앞장서서 했던데 회개하러 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로 오라고 전화기 핸드폰으로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고 금요 차례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하고 금요철회라는 게 아니고 금요철회에 다 철회하는데 오락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그런 오락이 있는 겁니까? 핸드폰으로 오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핸드폰은? 제가 뭐 알아요 지금 핸드폰이 핸드폰 가지고 오락한다면 도대체 핸드폰은 전화만 한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또 오락까지 한다니 요즘은 뭐 또 핸드폰이 뭐 영화도 본대죠? 그럽니까? 그런 게 나왔나요? 그것도 회개하라서 참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착하던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물들은 다른 학생은 그러한 것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배워지게 된다 이 말. 하나 때문에 둘 전념되고 둘이 네 명이 되고 전념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진리로 변화돼서 변화되는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반대로 전념돼 나가 악의 물에 악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쁜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이 배워오니까 그래서 같이 물들어가니까 같이 사망길로 가니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고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다면 그가 믿는 자입니까? 전혀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자,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지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이 명령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요.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혼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시며 의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결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지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역시 당연히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결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책망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쉬하며 용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 성도들이 죄를 지적받으면 교회를 떠나 부흥에 지장을 초래할까 염려하거나 또는 부와 권세와 타협하다 보니 죄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에서 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남녀가 이렇게 왔었는데 결혼한다고 사귄 지가 6년이 됐어요. 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참 순수하더라고요. 6년간 사귀면서도 무슨 육체일을 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있대요. 오직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느라고. 이제 여자 편에서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 여쭙고 싶다고. 뭐냐고 했더니, 여러분 나 참고가 돼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제 당회장님 말씀은 뭐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라 했는데, 그 당회장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봐요. 구약이고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므로 올무가 되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방인과 결혼했다가 물론 결혼 전에 약속하죠. 나 교회 잘 다니겠다고. 교회도 나오고. 그거 결혼했더니 결혼 딱 끝나고 나면 딱 등 돌려버리고 교회까지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고 해가지고 결국 교회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 봤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그런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을 찾아 살까요? 그런 말을 해요. 하여튼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주세요.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안에서야 연애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세상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 밖에서 해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만나고 그런 거 육으로 그러지 말고 또 뭐 사랑하니 뭐니 하지 말고 아, 교회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 아니면 교회 밖에서 결혼할 상대니까. 건전하게. 남이 보기에 흉되지 않게. 깨끗한 사귐을 가져라. 깨끗한 사귐. 결혼 전까지는 육을 달라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결혼 전까지는. 결혼하고, 그때 정식 사랑하면 얼마나 좋냐. 사랑이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해야 된다. 육이 탐나서 하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나서 몸을 허락하고 서로 저기 하면 얼마나 좋으냐. 건전한 사귐이 된다면. 근데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애하고, 교제하고. 그럼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자꾸 전파되지 않아요. 아 누구도 그랬는데 누구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되나 보다.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해야 할 교회가 그런 육을 가지고 그런 거 교제하고 그런 거 취하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깨끗해야 되고요. 그 사귈 때도 분명히 사귀려면 결혼 상대로 사귀고, 그 결혼 전에는 몸 달라고도 말 허락해 주지도 말고 깨끗하게 영으로 마음으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삭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에서 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사망으로 가는 일이라면 단호히 지적하고 가르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여 단에서 말씀으로 찌르고 치라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 주의종님들 단에서 누구 치고 찌르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단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거죠. 단에서 누구를 찌르고 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단에서 여러분 누구 이름 하나 거론합니까? 칭찬할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만 어떤 죄를 지어가든가 어떤 잘못을 지어갈 때 누구 이름을 거론합니까? 또 배신하고 온갖 죄를 짓고 나가도 이름 하나 지금까지 거론해 본 적 없어요. 98, 99년도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도 이름 하나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에서 누구 참 거룩한 단에서 어떤 죄적인 누구를 양떼로 찌른다든가 친다든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양떼들이 상처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목자와 등을 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독려하여 어찌하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강의 에베소서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명심하여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더욱 열심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저희도 미워하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저희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노나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 아타에르 스쿠이노